우리가 언제부턴가 생활 속에서 앱 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. 앱으로 확인하세요. 앱으로 결제하세요. 이게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닌데 원래는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잖아요. 근데 그 말조차 어색할 정도로 앱 거의 한글화된 그런 단어 같습니다. 그런데 수많은 앱들이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, 플레이스토어를 거쳐야 결제하고 다운받고 요 과정이 가능하잖아요. 앱을 만들어서 앱 자체를 판매하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좌판을 독점하고 있는 두 회사에 자릿세 내고 장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내에서는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.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아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요. 왜 그러는지 앞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얘기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황 기자님 네. 우리 3월부터 인앱 결제 방지법 이거 시행이 되었는데 네. 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? 역시 뭐 이게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.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좀 다루긴 했었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구글과 애플의 그 앱스토어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세계 최초의 시도여서 이게 굉장히 국내외적으로도 화제가 좀 됐었는데 좀 뭐 결과가 이제 시행되고 난 결과를 좀 놓고 보면 역시 뭐 좀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게 거의 없다 이런 반응이 좀 대부분이고요.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이게 뭐 구글과 애플이 뭐 자기들 인앱 결제를 쓰도록 강제하는 걸 이걸 막겠다는 거는 좀 수단일 뿐이고 궁극의 목표는 어쨌든 그 30%에 가까운 그 과도한 수수료가 이제 모바일을 기반으로 좀 앱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수단으로 이제 네. 구글과 애플이 자기들 인앱 결제만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제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현실화가 됐는데요. 구글과 애플이 시스템에 다 반영을 했고요. 그러나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.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. 아,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가 네. 자기들 앱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곡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. 이걸 통해서 제작자들이 떼이는 그 수수료를 좀 낮춰보자는 게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구글과 애플의 그 30% 수수료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이제 그 구글과 애플이 좀 대안 결제 시스템도 제공하도록 좀 법으로 명시하는 이제 좀 규정을 좀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수수료율에 뭐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부분의 인하 효과를 그 앱 개발사들이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아니 그래서 그 네. 앱을 개발한 회사랑 직거래를 하면 네. 그쪽으로 가면 소비자들 과금이 좀 줄어든다라고 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강제 안 한다라고 하는데 왜 과금은 안 줄어드나요? 좀 많은 분들이 좀 대부분 의아해하고 계시는데요. 근데 네. 네, 맞습니다. 외부에 이제 뭐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개발사가 이제 앱에 좀 추가를 하더라도 구글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26%까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이렇게 뭐 친한 회사가 아닌데 또 여기에서는 또 숫자를 좀 같이 가져왔더라고요. 두 회사 모두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앱 개발사가 채택을 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6%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26%까지죠. 네.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을 좀 적용을 하면서 최대 본인은 30%를 받는데 그 3자 결제를 쓰면 26%를 가지면 4% 차이가 나잖아요. 네. 그럼 개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만 3% 떼고 뭐 사람 뽑고 뭐 준비하고 하려면 이래저래 들어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?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상 뭐 이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기는 커녕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앱 결제를 강제할 때 그 시스템에 얹혀 있는 게 좌판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더라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. 그렇죠. 이제 뭐 소비자 혜택이나 이런 측면들은 또 제3자 결제에서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소비자도 뭐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이제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뭐
그 3자 결제를 도입하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. 뭐 몇 네. 프로라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중소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제 뭐 수수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소비자들,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좀 불편을 좀 안겨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구글하고 애플의 결제에서 좀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청취자분 4346님이 네. 그런 의견 주시네요. 효율성 없습니다. 기존 수수료 30%였는데 이걸 26%로 내렸지만 결국은 자체 결제를 하면 별도로 PG사에 수수료 내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. 이게 좀 수수료를 최대 26%까지 떼갈 수 있다. 요거는 26% 못 대가게 할 수는 없어요. 이 내막이 숫자가 딱 26으로 겹치는 이유는 또 뭐예요?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고 있고요.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? 사실 이제 네. 그 외부 3자 결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플랫폼 뭐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가져는 갑니다. 이게 국내 이제 원스토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. 한 5%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구글이나 애플은 한 10% 이렇게 내외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6%를 가져갈 거라고는 사실 뭐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건 구글과 애플이 좀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외 26%를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네. 실질적으로 구글이랑 애플이 손해보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. 결과적으로만 보면요. 이제 뭐 크게 손해볼, 뭐 그 플랫폼에 대한 뭐 외부 3자 결제로 앱 개발사들이 이탈할 것이다. 이렇게 볼 가능성은 뭐 사실 예전에도 이게 이제 뭐 이 시스템을 적용, 법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도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.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제 3자 결제를 통해서 수수료 부분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내가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반영된 거지. 그 구글과 애플이 뭐 이게 사실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매출의 대부분은 게임에서 나오는데요. 네. 게임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좀 뭐 여전히 뭐 그 구글과 애플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외부 결제를 좀 허용한다고 해서 일부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여기서 앱스토어 수수료 매출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작년에도 우리가 이 우리 국회에서 이걸 시도하려고 그렇죠. 하던 고 단계에서 한번 네.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거든요. 네네. 이렇게 될 거면 우리 그거 왜 그렇게 애써서 했지 좀 뭐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수료가 네. 이제 26%의 이제 이 수수료 부분은 이제 방통위가 법으로 어떤 기업의 수수료율까지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선을 거두기가 없군요. 좀 방통위의 정체성상 어떤 조직의 정체성상 방통위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리고 시행령 그을 이제 법의 시행령을 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 이제 그 외부 결제 인앱 결제 링크는 인앱 결제는 제3자 결제를 쓸 수 있게 됐지만 그 전에 기업들이 이제 링크 방식으로 해서 이게 앱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로 링크를 타고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 그 30% 수수료에서 사실상 좀 해방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링크는 또 막아놨어요. 아. 막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네. 이제 뭐 조금 예전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링크로 좀 결제 방식을 제공하면 있었는데. 그렇게 하면 네. 좀 30% 수수료에서 좀 우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막힌 상황이고 이제 뭐 그 3자 결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그거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좀 이런 걸로 법의 어떤 효과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.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. 왜 그 협상력이 있는 그 콘텐츠 제작 업체들 네. 예컨대 국내에서 보면 카카오가 외부 결제 링크, 요 아웃링크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네. 그래도 이 약간 목소리를 내는 네네. 듯 했거든요. 근데 그 얘기도 쏙 들어간 것 같아요. 뭐 이게 화제가 좀 됐었는데 카카오가 그 앱을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 결제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앱스토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그 업데이트 신청을 했는데요.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내가 카카오인데 뭐 나를 어떻게 크게 이렇게
내가 그래도 뭐 사용자가 어쨌든 뭐 수천만 명에 달하는 앱인데 네, 이제 뭐 네. 이렇게 뭐 저쪽도 고민하지 않겠어? 뭐 이 정도의 기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. 결과만 놓고 보면 뭐 업데이트가 좀 금지됐고요. 금지되면서 좀 방통위와 구글과 카카오의 논의 과정이 좀 있었다고 네. 좀 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카카오가 구글의 정책을 좀 수용해서 외부 경제를 외부 결제 링크를 삭제하고 좀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나라에서 이 빅테크 시장에서 제일 첫 손에 꼽히는 회사도 네. 협상력이 없었다. 결론이 그렇게 난 거네요. 뭐 결과적으로는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네. 이번에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이런 조치로 방통위가 구글을 조사할 수 있는 분쟁 개입의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방통위나 공정위가 조사해서 아니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좀 개입할 수는 없나요? 뭐 방통위 공정위 모두 이제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워낙 뭐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효과가 무용론에 대한 좀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문제 그리고 이제 외부 결제 링크 문제로 이제 뭐 쟁점은 좀 좁혀지는데요.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방통위가 수수료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대신에 외부 결제 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도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특정 뭐 구독 앱들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 링크를 좀 허용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통위가 이 부분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좀 앱에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보고 있는데 수수료 문제는 사실상 방통위보다는 뭐 말씀 주신 대로 공정이나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속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논의될 문제인데 사실 이제 민간 기업의 수수료율을 뭐가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칼로 확 무릎을 베기가 이게 다른 업체들도 지금 다양한 비즈니스 수수료 네. 비즈니스가 많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불편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집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. 객관적으로 그 설득력을 가지려면 네. 20은 공정하고 26은 불공정하다. 예컨대 이런 네. 방식의 어떤 가이드라인 필요할 텐데 왜 20은 공정한지를 설명할 충분한 논거가 필요하다. 그리고 다른 업체들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네. 구글이 만약에 네. 우리 정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죠. 네. 만약에 이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 업체 측에 부당하게 불리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뭐 구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쪽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지연 작전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? 사실 이제 구글과 애플이 모두 이제 그 방통위가 내놓은 법의 시행령대로 시스템에 반영을 했어요.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근데 또 어떤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좀 따를 겁니다. 뭐 일각에서 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한국 시장 규모나 뭐 글로벌에 미치는 네. 임팩트를 봤을 때 그러긴 쉽지 않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로 규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과 애플이 이걸 외면하기보다는 이제 대응해 나가는 모양새는 취하는데 최대한 어쨌든 좀 빠져나올 쓴 빈틈을 뭔가 허점을 좀 어쨌든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좀 뭔가 이 제도의 빈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. 뭐 아시다시피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뭐 로비에 쏟아붓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. 아, 예전에는 뭐 월가나 좀 전통적인 제조사 들 기업들이 어쨌든 로비의 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뭐 워싱턴가에서 실리콘밸리 출신들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스트들이 뭐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정부를 상대로 어쨌든 본인들의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좀 힘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계속 커뮤니케이션 이거 하나만 봐줘라 이거 하나만 봐줘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정부나 이쪽 분들이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또 빅테크 기업들의 메시지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부분이 향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그 좀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부분에 타격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수 있는 거죠. 네. 이런 상황 볼 때마다 그 중국의 격언이 떠올라요. 네. 항상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다. 누가 더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거기서 그 판가름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겠네요.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